암은 다 무섭지만 특히 췌장암은 전조 증상이 없어 초기에 발견이 어렵고 더 무서운 암인데 왜 발견이 어려운 걸까요? 췌장암은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암인데요. 나와 연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지금 내 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암이 바로 췌장암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먹는 것이 풍부하고요. 달고 자극적인 맛의 가공식품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췌장암은 췌장에 생긴 암세포로 이루어진 종양을 말하는데요. 40대 이상에서 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여성분보다는요, 남성분들에게 나타나는 암이 바로 췌장암입니다. 췌장은 위장 우리 뒤쪽에 소세지 같은 모양으로 길쭉하게 있는데요. 각종 소화요소뿐만 아니라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음식을 소화시키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췌장암은 왜 초기에 발견하기 어렵냐고 질문하셨잖아요. 종양이 크거나 다른 장기로 퍼지기 전까지는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기 어렵고요. 장기가 우리 위장 뒤편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요, 건강검진 상태에서도 잘 보이질 않아서 아주 자세하게 들여보지 않으면요,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서운 암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와는 무관할 것 같지만 10년 뒤에 나와 아주 연관이 깊을 수 있는 췌장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년 뒤에 나와 아주 연관이 깊은 암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999년부터 2017년까지 대략 한 20년간 통계 자료를 참고한 것인데요. 인구 10만 명당 5개의 암이 연령 표준화 발생률을 보면은요, 췌장암과 담관암의 비율만 늘어났다고 합니다. 2040년 예상되어지는 암 종별 연간 환자 수를 살펴보면은요, 췌장암이 약 1만 6천 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예측되었다고 합니다. 췌장암의 예측 발병률과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요, 유전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요, 환경적인 요인과 생활 습관 개선으로 예방을 하고 대비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나도 췌장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췌장암을 유발하는 환경적인 요인과 생활 습관들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췌장암의 위험 요인으로는요, 일단은 과식을 들 수가 있고요, 과도한 음주와 흡연, 그리고 고지방 식이, 고칼로리 식사와 커피 등등을 들 수가 있고요, 안성 췌장염을 비롯하여서 여러 환경에서 접하게 되어지는 휘발유라든지 벤젠, 드라이클리닝 용제와 같은 발암 물질에 오랫동안 노출되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면요, 같이 사는 가족들은 비슷한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야식을 시키게 되면 다 같이 먹는 경우가 많고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하는 시간은 늘어나는 등의 습관들은요, 과식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체중 증가를 불러오게 됩니다. 체중이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서 비만한 사람들은요, 췌장암 위험률이 무려 45%나 높다라고 합니다. 성인이 되면서 살이 갑자기 찌거나 허리 둘레가 아주 굵으신 분들은 아주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만인 사람이 췌장암에 걸리게 되면은요, 생존율도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 하겠죠. 다음은 과도한 음주입니다. 알코올은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1차 산화에 의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물질은 1급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는요, 구강암이라든지 식도암, 간암, 직장암, 유방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고요. 과음을 하면은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만을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닙니다. 반주로 통해서 자주 드시는 포도주 한 잔도요, 자주 드시는 것이라면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음주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췌장암 발병 원인 중 흡연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5%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많거나 10배까지 높아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췌장암을 일으키는 확인된 물질이기 때문에 금연은 필수이겠죠. 우리나라에서 췌장암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것은요, 고기와 소시지,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의 섭취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붉은산 고기의 섭취는 줄이시고요, 과일이나 채소의 섭취량을 늘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가공육을 50g 정도를 섭취하시게 되면은요,
췌장암 관련 위험도가 약 20%나 증가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췌장암은 정말 전조 증상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상을 췌장암과 연관 짓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부터 췌장암 전조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본인에게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위 대장 검사에 이상은 없었는데도요. 주로 뭐 소화불량이나 식욕부진, 피로감과 더불어서 복통 증상이 나타나서 위나 대장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데 복통이 지속된다고 한다면요. 췌장암 검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요. 가족력이 없이 당뇨가 생겼다거나 혈당 조절이 어렵게 된다고 한다면요. 췌장암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췌장암 환자 중에 약 50%는요. 당뇨로 진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요. 췌장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등의 호르몬을 분비하는데요. 이 내분비계 기능이 췌장암에 걸리게 되면 망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2차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50대 이후에 가족력은 없는데 당뇨가 발생했다면 췌장암 검사를 꼭 받아보실 것들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로는 대변이 이상해도 의심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흔히 설사가 유발되는 경우 대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지만요. 만약 기름이 섞인 설사를 했다고 한다면요. 췌장질환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지방의 경우 주로 담낭에서 분비되는 담즙에 의해서 소화 흡수가 되어지는데요. 췌장액이 분비되는 곳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담즙 분비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 몸에서 지방을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수 지방산이 부족하게 되고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라든지 E라든지 D라든지 K 등의 흡수 장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효소 분비가 어려워서 대변의 색이 연해져서 누런 황금색이 아니라 옅은 노란색이나 엷은 회색변을 보게 됩니다. 대변을 볼 때 이러한 특징이 나타났다고 한다면요. 꼭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네 번째로 특별한 이유 없이 한 6개월 정도에 평소 체중의 5% 이상 기간과 관계없이 5kg 정도 살이 빠졌다고 한다면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췌장암으로 인해서 식욕 부진이 올 수가 있는데요. 음식물 섭취가 부족하게 되어지다 보면은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러한 부분도 꼭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다섯 번째로 만성 췌장염을 앓고 있는 경우입니다. 만성 췌장염은 지속적인 음주와 흡연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만성 췌장염 환자의 경우에는요, 질병이 진행되면서 환자의 90%까지 당뇨를 앓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췌장암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췌장암이 걱정되는 분들 또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 미리 대비하고 싶다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췌장암 환자 가운데서는요, 5에서 10%는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췌장암이 유발되었지만요, 나머지 췌장암의 경우는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생활습관 등으로 유발되기 때문에요, 평소에 앞에서 말씀드린 위험 요인들을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죠. 췌장암은 사망률이 높은 편이지만요. 정기적인 검진으로 조기에 발견하여서 식이요법을 병행하게 되면요.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거나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요.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검진의 경우 복부 초음파 검사라든지 복부 CT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췌장에서 분비되는 아밀라아제 효소와 리파아제 효소의 수치를 통해 가지고 검사가 가능합니다만 자세한 췌장암을 분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췌장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데는 적합합니다만 췌장암이 의심된다라고 한다면요. 췌장의 머리부터 꼬리까지 전체 췌장을 관찰하기 위해서 췌장 정밀 CT 검사를 받는 것들을 적극 권장해 드리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MRI 검사를 받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10년 후에 나와 연관이 아주 깊을 것 같은 췌장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건강은 미리 챙기지 않으면 그 결과는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